안녕하세요. 배어법사 관광영어 진행자 강유람입니다. 지난주 어떤 상황에 쓰이는 표현들을 학습했나요? 네, 기내 상황에서 쓰이는 표현들을 학습했어요. 기내에서는 주로 도움이나 물건을 요청하므로 요청 관련 표현들을 함께 학습했습니다. 복습을 위해 과제로 냈던 표현들을 함께 살펴볼게요.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제가 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Can I를 활용하여 Can I have some water? 두 번째 표현은 한국어 신문 있나요? 당신은 한국어 신문을 가지고 있어요? Do you have Korean newspapers? 세 번째 문장, 나의 헤드셋을 다른 것으로 바꿔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change my headset to another on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문장, 콜라에 얼음을 함께 부탁해요. 부탁해요라는 표현, please를 활용하여 Coke with ice, please. 마지막 문장이었던 외국 입국 시 작성해야 하는 입국 카드. 제가 입국 카드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세요. Help me 입국 카드를 채우다. Fill the immigration card. 혹은 공손하게 Could you please help me fill the immigration card?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행기 스크린이 작동하지 않을 때 어떻게 말할지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Help me with 물건을 넣어 Help me with this 혹은 Help me with the screen 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드디어 외국에 도착하여 입국 신사를 거치게 되는 상황을 떠올려 볼게요. 해당 상황에서는 어떤 표현들이 필요한지 살펴볼까요? 기내에서는 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상황이 여러 번 있다면 입국 심사 상황에서는 여러 번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방향이 아닌 심사원과 양방향의 대화를 나눠야 하므로 나의 의견 표현뿐 아니라 상대방의 말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심사원의 질문과 해당 질문에 대한 답하는 방법에 대해 하나씩 살펴볼게요. 입국 심사 시에는 심사원이 여러분에게 탑승권, 보딩 패스와 여권, 패스포트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거예요. 제가 당신의 여권을 봐도 될까요? 이렇게 말이죠. 자, 이제 우리는 해도 된다, 허락의 의미를 갖는 may라는 조동사를 활용해 볼게요. 조동사는 의문문인 경우 은는가가 붙는 사람 앞에 위치하고 평서문에는 사람 뒤에 위치해요. 봐도 될까요?는 묻는 의문문이므로 may, 제가, I, see 다음에 대상을 넣어 May I see your passport? 라고 물으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말해볼까요? 제가 당신의 여권을 봐도 되겠습니까? May I see your passport? 다시 한번 May I see your passport? 자, 이제 여권을 건넸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일반적인 정보들을 얻기 위한 질문을 심사원이 던질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의 방문 목적을 묻는 질문일 것입니다. 당신의 방문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 위해 What is 대상? What is 대상? 표현을 활용해 봅시다. 당신의 방문 목적은 무엇입니까? What is 당신의 방문의 목적? The purpose of your visit을 붙여 당신의 방문 목적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라고 말하면 되겠고요. 이에 대한 답은 무엇 무엇을 위해서 라고 답하면 되겠습니다. 위해서 라는 단어 for를 활용하여 관광을 위해 for sightseeing, 여행을 위해 for traveling 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심사원이 여러분의 일반적인 정보를 파악했다면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기간이나 장소 등의 계획에 대해 물을 거예요. 이전 파트에서는 당신은 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면 이제는 당신은 할 것입니까? 와 같은 질문을 던질 것이라는 거죠. 계획이나 의지를 나타낼 때 쓰이는 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조동사 will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의문문, 질문이니 사람보다 조동사를 앞에 두면 되겠죠. 당신은 할 것입니까? Will you? 동작. Will you? 동작. 당신은 머물 것인가요? Will you stay? 라는 질문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어디에 머물 것입니까? 당신은 얼마나 오래 머물 것입니까? 처럼 말이죠. 이런 어디에, 얼마나 오래, 어떻게든 궁금한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쓰이는 성분을 의문사라고 해요. 의문사를 넣으면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궁금한 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의문사는 where, 어디에, when, 언제, how, 어떻게 혹은 얼마나, who, 누가 혹은 누구를, what, 무엇을, why, 왜, 가 있는데요. 이 의문사는 문장 맨 앞에 위치해요. 상대방에게 내가 궁금한 걸 무엇인지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죠. 오늘은 어디에와 얼마나 오래 라는 표현을 활용해 볼 거예요. where과 how 오래 길게 long을 활용하여 당신은 어디에 머물 것인가요? Where will you stay? Where will you stay?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오래 머물 것입니까?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네. How long will you stay? How long will you stay? 어디에 머물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는 at, 장소 혹은 주소를 알려주면 되고요. 예를 들어 플라자 호텔에서요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at Plaza Hotel, at Plaza Hotel 처럼 말이죠. 얼마나 오래 머물 것이냐는 질문에는 for 다음에 기간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동안에요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7개월요, for 7 months, 확실치 않아, 약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about을 시간 앞에 넣어 for about 7 months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2주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for 2 weeks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입국 심사 중 필요한 표현에 대해 살펴보면서 조동사 will과 의문사 활용법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공항에서 나와 본격적으로 관광을 하는 상황들과 그 표현들에 대해 살펴볼게요. 그럼 바이바이, see you soon!